룰레이님과 무슨 예, 사이예요? 저요? 네. 이거는 룰레이님이 말하셔야 돼요. 내가 아, 말해서 이건 뭐해? 제가 빨대 꽂고 그 투버님 빨대 꽂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날 빨고 있다. 빨고 빨리는 관계? 저는 사람 좀 만나려고 서울 왔거든요. 근데 난 6개월 동안 사람 만났던 게 유니셉 양아지 금사양의 끝이어서 예, 자취합니다. 아니, 레이님, 그래서 저는 언제 봐요? 나 아무런 합방 안 했는데? 내가 합방했었나? 나 러스트 말고는 합방 안 했는데 우리 러스트 같이 했잖아. 맞지? 네. 왜 뭐라고 해? 트일이는 뭐야? 미치겠어요 저. 아, 설마. 설마. 아니 너는 그게 아니라 그 트일 자일이냐 설마?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그 트위치 그 아제 샌드박스 미팅을 갔는데 후보님이 아이린을 닮았어요. 근데 어디까지나 방송용 그게 말투지야. 아이린이었다? 아니 뭐 다른 거 묻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아이린이라고 했어요? 엘프가 있는 거야. 근데 제가 투보랑 좀 오래 알고 지내가지고 아는데 투보가 사람 얼굴 말할 땐 진짜 거짓말 안 하거든요. 와, 이걸 또 이렇게 그건 느낌 그대로 말해가지고 아 진짜 투보 피셜이면 믿을만 하지. 와, 주식님 엘프라고 했다고? 친구를 잘못 두셨네요. 와, 개궁금한데? 주식님 친구를 잘못 두셨네요. 저희 언제 봐요? 나도 저 트위치 아이린 좀 보자. 그래서 아빠 언제 했어요? 아빠? 언제 할까? 네. 아니 요즘에 근데 스팀을 뒤져봐도 할 만한 게임이 안 보여가지고. 그치. 그거는 찾아와야지. 찾지도 않고 무턱대고 전화해가지고 같이 안 해준다고 뭐라고 하면. 찾아보겠습니다. 내일까지 찾아서 오세요. 아, 좋아요. 오케이. 아, 왜 전화하셨어요? 응? 왜 전화하셨어요? 내가 먼저 했구나. 아무 일인데? 내가 먼저 했었구나. 이상한 취미 그지? 있으시네. 남방송 방해하려고. 진짜로 방해하는 게 뭔지 보여드려요? 제가 어떻게 교수님 방송을 날려요? 빨리 빨리 빨리. 안 돼요. 나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안 돼요. 안 해주면 나 실망해. 빨리. 뭘 해줄까? 6만 구독자 룰레이에. 아, 네. 7만이 됐어요. 이걸 정정하네. 지금 아니면 언제 홍보하죠? 조금 있으면 따라잡히고 그래서 김규식이 누구냐고 한다. 뭐 먹이업 좀 대주세요. 빨대 좀 굳게. 아니 없지 않나요 요즘에 스팀 게임도 없고 요즘 잘 마크도 이제 없긴 해. 끝물이고. 아니면 저 나중에 대바대 하려고 사람 모을 건데 그때 하실래요? 아네 좋아요. 오디오 좀 방송 게임 채워주세요. 저요? 네, 저밥어 먹고 뭐지? 와서 녹음하거든요. 아 진짜요? 뭐 드셨어요? 저 방송 안 봤지? 아, 저 진짜 딴 분들이랑 통화하고 계셔가지고. 네. 누구? 투모님이요. 아, 둘이? 고래씨님도. 사실 그냥 투보랑 둘이 통화하고 있었는데 이거 분위기 이상해져서 고래씨 끼운 거 아니야? 방금 잘못 말했다 싶어가지고. 아, 트위치게 여기. 하나 돌려주세요. 투보 와 있는데. 여기요? 너 돌려달라는데? 어떻게 해줬지? 돌려달라고 하는데 뭐야 둘이? 아 둘이 뭐 방송에서 말하면 안 되는 사이인가?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전혀 아닌데요? 그게 아닌데 방송에 찾아와서 돌려달라고 한다? 말할 사람 아까 둘이 현실 합방도 했는데? 현실 앞방을요? 쌤박에서 만났다며. 아. 현실에서 만나고 투보가 아이린이라고 해서 이쁜 거는 아이린 확인됐고. 닮으셨지. 아이린 닮으셨다는데 투보가. 아. 그러면은 오해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니까 삼자 대면 해봐야겠다. 투보님, 룰레이님과 무슨 예, 사이예요? 저요?
네. 아, 그건 루네이님이 말하시는 게 가장 모범답안이 아닐까. 저 같은 경우는 뭐 그건 워낙에 이미지가 좀 그러다 보니 이거는 루네이님이 말하셔야 돼요. 아, 내가 말해서 뭐해. 제가 빨대 꽂고 그 초반님 빨대 꽂히는 상황이에요. 아, 그러니까 날 빨고 있다. 아. 둘이 솔직히 무슨 사이야? 말해봐. 빨고 빨리는 관계? 맞는 말이잖아. 근데 루네이가 말한 대로면. 그치. 부모님. 예. 진짜 아이린인가요? 존나 똑같아요. 근데 진짜로다가 내가 아니, 이거 어디 가서 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 지금 저한테 맞아. 화내신 거예요? 저 지금 뭐 샌드박스 넣어주고 할 거 다 했는데 화내신 거예요? 제가 솔직히 두모님한테 화를 해요. 그쵸? 아이린 닮으셨죠? 아 아니요. 어? 안 닮았어요? 어, 저 지금 매니저님 이거 연락처 킵니다. 아, 잠깐만요. 매니저님 네, 연락처 킵니다. 아이린 닮으셨죠? 초반에 공유 닮으셨죠? 네, 닮았어요. 아이린 닮으셨어. 아이린님과 저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별이 똑같아요. 이것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러면. 뭐 공통점 있다는데. 뭐 본인이 아이린은 아이린하고 공통점이 있다. 말 다 하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자신감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누구랑도 공통점이 있다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레인님은 이쁠 수밖에 없어. 네? 왜요? 애초에 딱 아니요? 말에 자신감이 있어. 근데 말투에. 왜? 아니요 제가 언제요? 그런 사람들의 말투야. 원래 찐따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나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위축돼가지고 말을 못해요. 평상시에 말을 못하고 다니는데 저렇게 떳떳하게 그냥 방송을 피고 하는 거 봐. 많이 재밌으시네. 제가 목소리 톤이 왜 나신지 알아요? 말을 깔고 다녀서 그래. 눈도 깔면서 말도 깔아서 그래 내가. 여보세요? 김기승님. 김기승님 님 방송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끼리 말을 하고 있냐? 한 3분만 더 채워주세요 제발. 방송 켜신 지 얼마 됐다고요? 3분으로 채울 게 없는 게 지금 루네이 님 얼굴 얘기를 너무 하다 온 거예요. 심지어 저것도. 응? 어디서? 루네이 님 아까 그 고래시 있다는 통화방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고래시는 마이크 끄고 있고 그 다음에 나랑 루네이 님이 서로 뭐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냥 외모 이야기하면서 왔어요 서로. 난 왜 사진 안 보여줌? 보여드릴까요? 네. 왜 사진 없으세요? 예? 왜 사진이 왜 있어요? 없을 것 같아요? 어? 님 얼굴 사진이요? 에? 저한테 뭐.. 아니 초보님한테 그게 왜 있어요? 에? 제보 왔던데요? 님 고등학교 동창이라면서? 아 뭔.. 에이 진짜 개구라다. 어? 진짜로? 에? 얘기 안 했을 뿐이지 저 왔어요. 거짓말. 네 거짓말이에요. 아 진짜.. 아 좋은데.. 아 좋은데 감사합니다. 심장.. 진짜 개 쪼그라들었네. 봤냐 규시가? 이게 여자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거야. 이게 심쿵이라는 거임. 부모님 욕을 안 하세요? 개잘할 것 같은데. 아 루네이님 진짜 얼굴 빨리 하시면 좋겠다. 캠키시면은 바로 그냥 내가 호스팅 진짜 방송 오늘 하루에 4번 켜가지고 몰아줄 텐데. 한 번 키고 몰아주고 두 번 키고 몰아주고 그럴 텐데 내가. 아, 어떻게든 방송 화면에 나오려고. 이제 매일단에 존나 완전 많이 오겠다. 매일단 네가 눈이 있으면 씨발 이게 아이린이야? 이러면서 존나 겠는데. 걔네들이 눈이 없는 게 아닐까요? 보는 사람들이 눈이 없는 거지 그거는. 아 룰레인이 빨리 샌드박스 들어가면 좋겠다. 들어가시면은 뭐 저보다 좋은 대우 받고 금방 올라가실 뿐인데 그때는 제가 빨리 꼽아야죠. 그때는 이제 어? 투보님? 아, 아 그런 분이 계시긴 했었죠? 아 투보님? 아 투보 그 새끼요? 제가 예전에 좀 도움받았던 분인데 아 그 좀 다른 스트리머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외모부터 해가지고 지금 뭐 재력에다가 명예욕까지 거의 다 충족시킨 사람이 내가 봤을 때 트위치에서 룰레인님밖에 없어. 룰레인님. 네. 저 님 썸네일로 써도 됨? 네. 완전 아이돌처럼 만들어둘 건데. 나 뮤직뱅크처럼 만들 거임 썸네일. 제목에도 트이린이라고 해도 됨? 아니, 썸네일 그 이렇게 만드는 거 어떠냐? 그래, 썸네일 작가분 진짜 예쁘시는데. 저렇게 그냥 빼다 박아버리셈 연예인 사진. 저거 고소 안 당하냐 저작권으로? 초상권 저거. 아 룬네이님은 부럽다. 왜요? 저
저 나이에다가 저 외모에다가 저 재력에다가 지금 저 인기에다가 진짜 군대도 안 가. 그렇다. 메인이 저 대신 군대 한번 갖다 주면 안 될까요? 모든 거 다 가졌으니까 하나만 양보해 주라. 뭐라고요? 지금 네트워크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지. 뭐라고요? 저번에? 아 룬레이 정말 정말 마음에 들어 정말. 네트워크 안 좋아. 뭐라고요? 지금도 안 들렸어요. 뭐라고? 아, 안 들려요? 아, 안 들려요 지금? 지금 좋죠. 아 룬레이 아가리의 룬레이 아가리의 테니스 공 넣고 망. 저는 연관이 없는 발언으로